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즘 이제 봄 되면 이제 오이지를 담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입맛 돋구는 오이지. 근데 저는 이거 작년에 담았던 오이지가 김치 냉장고에서 이렇게 보관돼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1년 동안 보관하시려면 국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됩니다. 아주 짠 국물 속에서. 요거 세 개는 새콤달콤한 물 없이 담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같이 얹어놨고요. 요 밑에 거는 이제 전통지 오이지입니다. 이렇게 안전히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딱딱하게 잘 보관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짠물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미니 오이 먹다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같이 넣어놨더니 이렇게 됐고요. 이제 다 먹고 요거 남았습니다. 이거를 오늘은 전부 썰어서요. 이제 새 오이지를 먹으려면 이제 헌 오이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묻혀서 통에 담아 놓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묻히겠습니다. 어차피 썰어서 또 짠물을 좀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 씻지 않고 바로 썰겠습니다. 골맞이도 없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얇게 서시면 소금물이 좀 잘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부어놓을게요. 양이 이렇게 한 줌씩 될 때는 설탕 한 스푼 넣고 막 주물르면 짠물이 좀 버뜩 빨리 빠지거든요. 양이 많을 때는 물에다 담가서요. 주무르시면 돼요. 자, 주무르시면서 함께 드셔보시고 좀 약간 짭짤한 건 괜찮습니다. 물을 너무 빼버리면 맛있는 게 다 빠지거든요. 자, 이렇게 한 몇 번만 씻어내겠습니다. 물에다가 주물러서 씻었어요. 소금기를 어느 정도 뺐고요. 이제 맛을 보고 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잡고 이렇게 짜는 건 쉽거든요. 무거운 걸로 좀 눌러 두겠습니다. 전 이래가 한 몇 시간 놔두거든요. 이렇게 짜면 물이 또 나와요. 그렇게 손으로 짜도 싱크대 같은 데서요. 도마 놓고 그 위에다 이걸 놓고 위에다 또 도마 놓고 그래서 무거운 거 좀 올려 놓으시면 물이 이렇게 또 빠집니다. 물이 빠지죠. 이렇게 제일 좋기는 도마를 비스듬히 넣고요. 도마를 또 한 개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요, 무거운 거를 이제 이게 넓으니까 올리기 좋거든요. 뭐든지 올려도 좋습니다. 뭐 감자 있으면 감자 한 박스 올려셔도 되고요. 아주 무거운 거, 뭐, 과일 있으면 과일 한 박스. 과일 같은 거 있으면 과일 한 박스. 저는 지금 우유가 한 박스 보이거든요. 우유를 한 박스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우유입니다. 우유 안에 지금 우유가 한 박스 들어있거든요. 자, 맑은 우유. 자, 이거 눌러 넣겠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물이 빠져서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 나옵니다. 이거를 조금 기울여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도마를 조금 기울여서 넣겠습니다. 하루 저녁을 그냥 이대로 놔뒀습니다. 이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놔두실 수 있을 만큼 놔두시면 물이 점점 조금씩 빠져나가요. 최대한 많이 빼시면 이제 짠물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묻혀보겠습니다. 고춧가루를요.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겠습니다. 한 5스푼 넣고요. 설탕도 좀 2스푼 듬뿍 넣었습니다. 대파 한 반뿌리 잘게 썰었고요. 청양고추 제가 5개 다졌습니다. 마늘은 스푼으로요 한 3스푼 정도 돼요.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같이 무쳐놓으면 참 맛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무쳐놓는 거기 때문에 참기름 넣으시고 싶으면 마지막에 드실 때 조금씩만 꺼내서 하시면 돼요. 그냥 이대로 무쳐놓겠습니다. 더 빨갛게 해주고 싶으면 고춧가루는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짭짤하지만 매콤한
저는 여기 청양고추를 넣을 때좀 맵네요.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넣지 마세요.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을 보고 부족한 건 더 넣으시면 돼요. 달았으면 싶으면 설탕 넣으시면 되고요. 아주 짭짤한 밥도둑입니다. 통깨. 냉장고 넣어놓고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오이지를 담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해진한 오이는요, 이런 식으로 다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좀 뭐랄까, 좀 식감이 좀 자꾸 물러집니다.